표정이 저랬구나. 이렇게서 숙제 봐줄까? 소재되는 게잖아. 바빠잖아.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점심. 힘들지. 숙제 안 봐줄 거야? 되게 하고 있잖아. 밥 하고 있잖아 지금. 아, 오빠가 못 할 거 같으니까 했어. 밥 하고 있지.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밥을. 그럼 나한테 밥 해달라고 해 그냥 그러면은 숙제 봐준다고 약속해가지고 오빠. 자기가 나와서 같이 있길래 못할 것 같아서 오빠가 안 봐줄 것 같아서 나한테 이게 못 봐줄 것 같으면 요리에 내가 숙제 볼게 그러면 되잖아. 근데 하면서 안 봐줄 거야? 그럼 날 비꼬는 거잖아. 해주고 싫으면 네 할 거 해라. 나 이거 봐줄게 그거 아니야 말이야 말하는 게 지금 서로 서로 똑같은 화법 아닌가요? 아니 어제 약속했으니까 지킬 줄 알았어. 아침부터 계속 얘기했어. 그래도 아빠한테 뭐라 그랬어? 숙제 안 해도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는 거 보고 싶냐고 그랬어 안 그랬어? 할 걸 하고 놀아야지. 그럼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싸우는 거 보고 싶어? 숙제 안 해서? 어?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숙제 안 해도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는 거 보고 싶냐고 그랬어 안 그랬어? 결국에 지금 탓을 해. 오빠가 봐주면 되지. 봐주는데 얘가 해야지 봐줄 거 아니야. 일로 와. 뭐 안 했어? 일로 와. 뭐 안 했어? 저거 할 거 하고 먹어. 됐어. 그거 다 치웠어. 괜찮아. 그거 색칠만 예쁘게 하면 돼. 왜? 숙제를 세는 게 마음에 안 들어. 그 아빠 숙제 안 세고 하면 되잖아. 잠깐만 엄마랑 얘기 좀 해봐. 봐봐. 일단 엄마 찾아봐. 아빠가 오늘 숙제 봐준다 그랬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. 그래서 엄마 지금 속상하거든. 내가 뭘 약속을 안 지켰는데 숙제를 봐준다는데 숙제를 해야지 봐줄 거 아니야. 계속 앉아가지고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. 오빠처럼 하면 숙제 못 시켜.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아무것도 못 시켜. 그럼 내가 지금 앉아서 하려고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.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. 그지? 맞지? 결과적으로 그렇지. 그래. 자기는 그 결과적으로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지. 결과는 그렇지. 필요 없이. 숙제 뭐 1이라도 했어. 이렇게까지. 내가 지금까지 아침에 앉아서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네. 숙제 결론이 없어서. 결과가 없으면 없는 거지.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이.